하지만 술을 드시는 것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근성장, 그리고 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근성장과 다이어트, 그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 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앞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빠르게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오랜 기간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아셔야 할 점은 바로 어떤 영양소든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에서 칼로리를 섭취하든지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칼로리보다 먹는 칼로리가 더 많게 되면 살이 찌게 되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는 살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연 술이 에너지 균형과 열 역학을 깨트리는지의 여부, 그리고 술이 다른 영양소들보다 우리를 더 살찌게 만드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체중 변화와 체성분 변화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 술은 먼저 우리의 혈류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간은 알코올의 독성 물질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른 영양소들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우리의 몸에서는 알코올을 가장 우선적으로 대사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과는 다르게 우리 몸은 술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한 알코올이 에너지로 먼저 사용되게 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우선적으로 체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 자체는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바로 대사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섭취하는 영양소들이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드실 예정이라면 그날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셔야 하는 것은 음주 후 폭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더해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식욕 억제 호르몬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술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시는 것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이어트로 힘드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 가끔씩 드시는 것은 정신건강과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활력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날 섭취하시는 칼로리가 사용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질문은 술을 마시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가 적으면 술을 마시더라도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은 술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입니다. 그럼 술이 근육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먼저 남성 호르몬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당한 양의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7%까지 올려준다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근육량을 기하학적으로 증가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코올 섭취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술 취한 응급실 방문자의 혈액 샘플들을 연구해본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5%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신기하게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바로 알코올이 고환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에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고환이 없으신 분들은 술로 인해 남성 호르몬이 저하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물론 테스토스테론은 매우 강력한 단백동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과연 과학은 알코올과 직접적인 근육 성장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연구의 일반적인 추세는 특히 운동 후 알코올의 섭취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고 밝혀줍니다. 설치류를 상대로 실험을 한 많은 연구 결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2014년에 Pearing Colleagues에서 진행한 휴먼 스터디에서는 운동 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단백질 합성량이 37%나 감소했다고 알려줍니다. 심지어 단백질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도 여전히 단백질 합성량이 24%까지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남성만을 연구 대상자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합성과 관련해서도 남성에게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명의 남성과 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의 영향에 대한 2017년의 자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저항 훈련으로 비슷한 mTOR 신호를 유지했지만, 남성의 알코올 섭취에만 mTOR 신호를 약화시켰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이라면 운동 후 술을 마시더라도 근육 성장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이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다음날 우리의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향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고 또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술로 인한 탈수 증상과 숙취, 그리고 수면의 방해는 다음날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술이 문제야 문제.
따라서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수분을 많이 보충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 근육들이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자주 술을 마시게 될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억제와 감소, 그리고 수행 능력과 근육 단백질 합성의 저하가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음주는 급격히 살을 찌게 하거나 근육을 빠지게 하지는 않겠지만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 꼭 술을 드셔야 하시는 분들은 술을 마실 때 그날의 칼로리를 조절하시고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마신 술이 다이어트와 근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엔 다이어트와 근성장 모두 전체적인 진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듣고 나세요.